현지에 나가 있는 순달람 한종목 애널리스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보다 컨디션은 좀 나아지셨나요? 아니요, 컨디션은 더욱더 나빠졌지만 정말 뭐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지금 어제와 같은 공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사기내를 이루고 있고 또 뒤에 보시면 뭐 이렇게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사실 뭐 피로가 다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텐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피로를 느낄 정신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데이였던 어제에 비해서 본 행사 첫날인 오늘은 뒤로 보이는 사람들도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느낌인데요. 오늘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어제와는 달리 CS 행사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각 기업들의 전시관 공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디어데이 때 미리 공개됐던 것만큼 이번 CES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테마들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ES가 라스베가스 오토쇼라고 불릴 만큼 모빌리티 분야가 일단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지금 제우가 나와 있는 곳이 웨스트홀, 그러니까 초관인데요. 이 웨스트홀은 모빌리티 기업들로 거의 다 채워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규모가 일단 50% 가까이 커졌고요. 그리고 바깥으로도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폭스바겐, NXP 반도체 같은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부스를 또 따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회사들이 단순히 머신을 컨셉트카를 내놓기보다는 그것을 이루는 기반 기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과거 행사 때와는 조금 달리 좀 더 현실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어찌 보면 더 깊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제 밤늦게 기조연설을 했던 BMW가 컨셉트카를 내놓으면서 2년 안에 양산차로 발전시키겠다라는 뉘앙스의 발언과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겠다라는 그림만을 제시했던 이전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이네요. 현실성이라는 키워드 주셨어요. 관심 갖고 이 부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미래 시간 통해서 예고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CES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본 행사 전에 관심 갖고 보는 게 주요 기업 CEO들의 기조연설인데요. 이 시간에 좀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드리겠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정리 좀 해주세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어제는 미디어데이라서 조금 한산할 줄 알았는데 기조연설이 밤늦게 시작되니까 다들 어디에 이렇게 있었는지 정말 인사미대를 이뤘었습니다. 구름 관중이 몰렸거든요. 먼저 포문을 열었던 것은 바로 AMD였습니다. 순달람이 추산하기에 한 4,000명 정도가 좀 몰린 것 같은데요. AMD의 CEO 리사스 박사가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리사스 박사는 뭐 매년 연사로 초대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 시원시원한 언변과 또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서 많은 박수갈채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도 박수를 진짜 많이 쳤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AMD가 제시한 주제는 다름 아닌 차세대 인공지능과 또 게이밍 분야였습니다. 이 신성장 부분에서 본인들이 시장을 장악해버리겠다라는 의도가 명백해 보였습니다. 특히 노트북용 CPU에서 애플의 반도체 역량에 대항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표한 라이젠 7040 라인업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 칩은 애플이 내놓은 애플 실리콘, 그러니까 M2 칩보다 최대 50% 더 높은 인공지능 연산 효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많은 박수갈채가 나왔었고요. 애플과 직접적으로 성능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좀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또한 게이밍 분야에서 최근 가성비로 부상한 인텔을 물리치고자 고사양 데스크톱용 고성능 반도체인 7950X 3D 반도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분야에서 최강자는 본인들이다, 우리다, 뭐 이런 점을 분명히 또 했던 것 같고요. 또한 뒤이어서 기조연설을 했던 것은 바로 BMW였습니다. 저녁 8시쯤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했는데 그래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BMW는 컨셉트카 iVision D라는 것을 선보였는데 특히 차량 내부 대시보드를 전부 다 디스플레이로 교체를 하면서 대체하겠다면서 이것을 가상현실로서 구현했던 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메타버스와 실제 세계 간의 융합을 이루겠다는 포부가 좀 엿보였던 것 같고요. 근데 정리하자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 자체를 좀 홍보하기보다는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조종석에 앉은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것에 대한 스토리텔링 위주의 좀 연설에 그쳤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오디오 상태가 살짝 고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본 행사 첫날이라서 주위에 보시듯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그렇다라는 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 행사 막이 오른 만큼 순달람도 좀 더 바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추고 보실 생각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방송이 끝나면은 또 PD님들과 같이 이제 또 엄청나게 분주하게 또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한 2, 3만 번 걸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제일 많이 또 자주 강조되고 있는 분야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빌리티와 메타버스거든요. CES에서 강조된 테마들은 2023년 올 한 해를 관통하고 또 올 한 해를 이끌어가는 혁신 기술 테마들이라는 점에서 기억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의미가 깊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 섹터들에 특화된 전문 애널리스트도 지금 이 현장에 같이 와 있습니다. 모빌리티 부분은 김철중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메타버스는 차유미 연구위원, 그리고 혁신 기술 전반에 대해서는 류호 수석 연구위원이 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앞으로도 애널리스트들과의 테크 토크쇼도 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재밌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면서 네 이상 라스베가스 현장에서 힌달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현지에서 연결해서 들려드리는 이야기들 이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또 다양한 콘텐츠들 담아서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달람도 계속 수고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